이번에는 우리 지역의 이모저모를 소셜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해 들여다보는 시간, SNS를 부탁합니다. 오늘은요, 부산 공감의 공감지기들이 준비한 소식입니다. 이분 정말 오랜만이네요. 공감지기 윤영근님 SNS 소식 함께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부산동 시청자 여러분들을 만나러 미세먼지까지 뚫고 온 공감지기 윤영근입니다. 요즘 미세먼지 때문에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특히 지난 주말에는 부산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전국 최고로 기록할 수준이었습니다. 이 최악의 미세먼지에 대한 부산 시민들의 반응, 부산 공감에 남겨진 댓글들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태어나서 이렇게 심한 먼지는 처음이다. 창문 열면 얼굴 따가웠어요. 어쩐지 머리가 너무 아프더라. 미세먼지가 너무 많아서 학교 못 가겠다. 자꾸 눈이 아팠어. 유유. 운동 무리겠는데 창문 괜히 열었다. 현재 부산의 미세먼지 전국 최악입니다 라는 멘트와 함께 전국 각 지방과 부산의 각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를 비교하여 올린 게시물에 남겨진 구독자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최악의 미세먼지가 부산 전역을 덮었음에도 상대적인 청정지역은 있었는데요. 북구가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북구는 왜 이렇게 미세먼지 농도가 낮을까요? 1. 덕을 1000포인트나 쌓은 사람들이 살아서. 2. 수정으로 정화시키기 때문에. 3. 미세먼지로부터 구명당하는 운명이라. 4. 뭔진 몰라도 낙동강 덕분에. 이상 부산 공감, 공감지기 최고참의 아재드립이었는데요. 이를 참지 못한 부산 공감 구독자들이 공감지기보다 더욱 재치있는 댓글 드립으로 응수해 주셨습니다. 미세먼지가 부끄러워서, 미세먼지 딴 데 부끄워서, 난 몰라. 이런 글을 보니 부끄부끄하네요.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썰렁개그 화면 어떡해. 아, 아재 공감지기 의문의 1패입니다. 요즘 미세먼지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들 받으실 텐데요. 부산 공감의 아재 개그를 통해서 잠시나마 미소 지으셨길 바라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을 미소 짓게 할 공감거리들 많이 많이 갖고 여러분들을 찾아뵙으면 좋겠네요. 그럼 이만!